1980년대 미국. 하나둘 한 곳에 모인 사람들. Do you think he really comes today? I hope so. 그들은 누군가가 오기만을 기다린다. 그런데 Oh my goodness! He's here! 뜻밖에도 그들이 간절히 기다린 것은 다름 아닌 요령이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한 보스턴 대학교. 보스턴 대학교에는 418명의 학생들을 수용하는 9층짜리 기숙사 건물 킬라 찬드홀이 있는데, 이곳 4층에는 특별한 게시판이 붙어 있다. 11 last night, I experienced something really strange in the hall. I bumped into a strange figure last Friday. It was definitely a ghost. 학생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기록하는 게시판은 뜻밖에도 이 기숙사 4층에서 경험한 미스터리한 현상을 적는 것이었는데, 사실 이 기숙사 4층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유명하다. 게시판에 적힌 내용에 따르면 What's that? But no one lived in that room. Empty.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가보면 아무도 없고. What the hell is going on here? 화장실 변기물이 스스로 내려가는가 하면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4층에 이유 없이 멈추거나, 갑자기 4층 복도에서 불이 꺼지고, What? What's happening? 의문의 경보음이 울리는 등 알 수 없는 현상이 매일같이 발생했는데. Oh, nice. Here it is. Damn it. What's wrong with this? 직접 유령을 목격했다는 학생들까지 있었다. 이렇듯 보스턴 대학교의 한 기숙사 4층에서 매일같이 발생한다는 미스터리 현상들. It's all because of the ghost. You're right. It's the ghost of Eugene O'Neill. 그런데 뜻밖에도 학생들은 그 유령이 미국 최고의 극작가 유진 오닐이라고 하는데,
1888년 영국 배우 제임스 오닐의 아들로 뉴욕 브로드웨이의 호텔 방에서 태어난 유진 오닐. 선원부터 신문 기자까지 다양한 경험을 한 그는 1916년 첫 희곡 작품 카디프를 향하여 동쪽으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극작가의 삶을 살게 되는데, 1920년 농가의 두 형제와 그들이 동시에 사랑한 한 여자의 삼각관계를 다룬 지평선 너머를 발표, 퓰리처상을 수상했고, 느릅남 아래의 욕망, 기이한 막간과 밤으로의 긴 여러 등 수많은 희곡 작품을 집필, 1936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극작가로 우뚝 서게 된다. 그런데 1951년 보스턴 대학교의 이 기숙사는 당시에는 셀튼 호텔이라는 곳이었다. 'I feel comfortable here. Reminds me of the hotel room I was born in on Broadway. Really? Oh, that's great. Why don't you focus on your new book then? 63세가 된 유진 오닐이 작품 활동차 아내 칼로타 몬토레이와 함께 바로 이곳에 장기 투숙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손떨림이 점점 심해져 글을 제대로 쓸 수 없었고, 유진, my son, come to me. I'm waiting here. Please stop the voice. Please. What voice? I can't hear anything. Eugene. My son! Eugene! My father's voice! Stop it, please! 환청에 시달리기까지 했는데 결국 1953년 11월 27일 마지막 작품을 완성하지 못한 채 그곳에서 사망한다. 죽기 전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는데, 그가 사망한 곳이 바로 셀튼 호텔 4층 401호였으며 게다가 칼로타. 유진. 유진 오닐의 아내 칼로타는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영혼이 자주 그곳을 찾아와 대화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그 후 호텔이 보스턴 대학 기숙사로 바뀐 뒤 유독 4층에서 미스터리한 현상이 계속 나타나자 학생들은 모든 것이 유진 오닐의 유령 때문이라고 믿은 것이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I really hope the ghost shows up today. You saw him last time, right? So angry you. Yeah, but I was so shocked that time. I need to see him again. Yes, we definitely do. 뜻밖에도 학생들이 유진 오닐의 유령을 무척이나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는데,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God, this really sucks. How can I be a writer? 이곳 4층에서 한 학생이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유진 온일의 요령을 만난 뒤 영감과 창의력을 얻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많은 학생들은 마지막 작품을 완성하지 못한 미련 때문에 유진 온일의 영혼이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글에 대한 영감을 주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 후 Mr. O'Neill, please come to my room tonight. Mr. O'Neill, please give me inspiration. 그에게 영감을 얻고자 하는 학생들이 유진 온일의 요령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었다. 이에 실제로 보스턴 대학교에서는 이 기숙사의 4층 복도를 작가의 복도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매년 봄이면 유진 온일의 유산이라는 제목의 행사가 열려 유진 온일의 유령으로부터 영감받아 제작한 창작물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한다. 보스턴 대학교 기숙사 건물 4층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현상 뒤에 미국 최고의 극작가 유진 온일의 유령이 있다는 이야기. 그는 정말 미완성 작품에 대한 미련으로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유진 온일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이 기숙사 건물을 찾고 있다.